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751억 7,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만 3,200여 명으로 파악됐으며 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중 법인 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대표에 대해 1심은 지난해 7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2월 혐의 내용 일부를 유죄로 뒤집으며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가중했습니다.